Times. 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문 커스텀 기타스에서 네. 나온 JB4 클래식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문 베이스 승채 씨는 알고 계셨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승채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계셨던 베이스인가요? 문 베이스는 레디 그레암 아저씨라고 이제 슬랩을 아주 와장창창하시는. 네, 와장창창하시는. 네. 네, 그 아저씨가 네. 이제. 써서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오늘 네. 이제 레디 그레암 모델도 할 거예요. 오늘 JB4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레디 그레암 모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티스케어의 베이시스트죠. 야. 스토 네, 스토 미츠루. 스토 미츠루. 네. 그렇습니다. 스토 아저씨도 네, 스토 아저씨 것도 같이 오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 커스텀 베이스는 오늘 처음 등장을 한 거라 요즘 버즈비에 첫 등장하는 기어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켄 스미스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요즘 뭐 네. 어쿠스틱 기타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문 커스텀 기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문 커스텀 기타는 7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처음 설립을 할 때 ESP의 경영진이었던 오모테 카츠미와 유이 카즈이코 또 빌더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ESP를 사직한 다음에 경영진을 중심으로 영업과 판매를 위한 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유이 카즈이코를 대표로 빌더들로 조직된 악기 제작을 위한 PGM, 그러니까 문 코퍼레이션이 있고 악기 만드는 PGM이 있잖아요. PGM에서 만들어서 문 코퍼레이션 영업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창업 당시에는 미국 쉑터에서 바디와 넥을 수입해서 조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 후에는 이제 일본 내수용 제작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내수용으로 쉑터의 사용인가를 거쳐서 PGM에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쉑터의 공장장이었다고 하네요. 톰 앤더슨이. 저는 이건 몰랐는데. 우와. 네. 그래서 1980년대까지 같은 형식의 일본에서 조립을 하는 톰 앤더슨의 라이센스 브랜드 기타도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회사명을 지금 회사명으로 바꿔요. 문 코퍼레이션에서 문 커스텀 기타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본사를 오노지초로 이전을 했고 현재는 45주년을 맞이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와우. 꽤 오래됐죠. 78년도 78년생이 45이라는 얘기네요. 45주년이 되었어요. 나이로 가나요? 네, 만 45세가 되었네요. 네, 문 커스텀 기타는 방금 말씀드렸던 레디 그레암과 티스퀘어의 미츠루 수토. 네, 다양한 명 연주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토 아저씨 것도 좋은데 브랜드입니다. 네, 스토 아저씨 것도 좋죠. 뭐 사실 이제 티스퀘어를 보면은 뭐 공연하는 진짜 맛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한동안 그런 제이 퓨전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그 사실 뭐 밝은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 네, 맞아요. 정말 살짝, 그 밝으면서도 신나서 재밌게 하는 막 맞아요. 사람을 들뜨게 하는 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 카시오페아도 좋아했었는데 맞아, 카시오페아랑 이제 티스퀘어랑 같이 합동 공연하고 이러는 맞아, 거 보면 진짜 재밌죠. 진짜 네.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기어는 일단 기본 기어부터 해볼게요. 기본 기어 JB4 클래식입니다. JB4 클래식 오션 터쿠아즈 색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라고 하네요. 엄선된 투피스 엘더바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쉬 등등 해서 오늘 이 문 커스텀 기타의 JB4 기본 베이스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승채 씨가 말씀하셨던 레디 그레암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88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8cm, 무게는 4.36kg, 두께는 42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2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고토 GB8 헤드머신 오픈기어 달려있고요. 너트는 5일본의 38mm 너비 가지고 있네요. 지퍼는 혼드라스 로즈우드입니다. 지퍼 공률 반지름은 210mm, 스케일 길이는 863mm이고요. 프렛은 21프렛 미디엄 전보입니다. 픽업은 처음 들어보는 저는 픽업 이름인데 옥살리스라고 해요. 옥살리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옥살리스 JB 클래식 픽업입니다. 낯선. 컨트롤은 2볼륨 1톤 그리고 고도에 203B4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장착된 모델이에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톤 다 올리고 네,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LTA 픽업이요. 뒤에 픽업 톤 내리고 들어볼게요. 앞에 픽업 톤 내리고요. 두 개 다 픽업 톤 내리고요. 좋은 베이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야, 이게 사운드의 안정감이 일단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켄 스미스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팬더류의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쪽은 아니고, 아주 그쪽은 아니고, 켄 스미스처럼 아예 뭔가 이제 두텁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느낌도 완전히 그쪽으로만 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간 영역. 팬더의 빈티지함과 켄 스미스의 어떤 그런 좀 팝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두 개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라 약간 캔더. 저도 팝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네. 그 정리 잘 돼 있고 네, 깔끔하고 소리 나야 될 거 나고 이제 빠져야 될 거 빠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팝적인 성향인데, 그렇다고 막 그 켄 스미스처럼 너무 묵직하게 빡 깔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살짝 그 어떤 빈티지 재즈 베이스 같은 그런 기본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고 해서 켄 스미스와 팬더의 그 중간 영역 캔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캔더. 재밌네요. 그 두 가지 영역의 장점을 잘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계속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슬랩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런 거 들으면 또 스트레스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렇죠. 팬더류의 재즈 베이스 감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뭐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 좀 해보고 공간계도 좀 붙여 들어볼게요.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야, 밸런스 아주 좋네요. 이런 부분이 약간 켄 스미스의 그런 팝적인 느낌. 좋다. 진짜 좋다. 어떤 그 중간 영역의 성향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드라이브 잠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바톨리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츠루는 또 픽업이 다르고, 그래서 세 개 다 엄청 다른 사운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픽업 픽업이랑 나무랑 조합 되게 예민하게 막 생각하는. 그러게요. 그런 오늘 이 기본 모델에서 부터 사운드를 잘 기억하고 들어보면 3시간도 아주 재미있는 모니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펑키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발라드 하나 해볼게요. 이 베이스 좋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샌더 성향의 감성과 이런 어떤 팝적인 묵직한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방금은 후자의 성향이 나오고 슬랩을 때릴 때는 약간 그 확실히 그 빈티지 계열 재즈 베이스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하이 때 같이 들리니까 명기인데 명기? 이거는 되게 정말 뭐랄까 범용성이 진짜 뛰어나다. 장르적 범용성이 진짜 뛰어난 베이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이 딱 반주를 하는데 뒤에서 베이스가 쭉 하고 이제 그냥 들리니까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시원 밸런스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문 베이스 첫인상이 아주 좋은데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약간 소리가 천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되게 똑똑한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네. 지니어스 베이스. 지니어스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니어스 다 갖다 다 하겠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캔더 드리겠습니다. 캔더. 아까 말씀드렸던 켄 스미스의 팬더의 그 교집합 같은 그런 느낌. 와, 얘 바로 스카드 한번 해 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5. 승채씨는 자기 베이스 만난 것 같다고 지금 되게 좋아하네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2점. 평균 점수는 83.5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격이 거의 40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CU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가성비 15, 16, 편의성 17, 18. 편의성이 그러니까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의 베이스였습니다. 83.5. 하지만 이 높은 점수도 이제는 탑5에 못 들어가네요. 탑5에 들어가려면 85가 넘어야 돼요. 지금 진짜 문턱이 되게 높은 거구나.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공동 2위까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가 공동 1위가 87점으로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동 4위죠. 공동 4위가 뮤직맨과 야마 스팅레이 5 스페셜 H와 야마 TRB 1006J가 85로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동 1위는 Fender USA 빈티지 1966 재즈 베이스, Colt GB 모던 5, Nash의 JB 5 헤비에이지드 다 87 동점입니다. 다 기억나는 베이스들이다. 네, 83.5로는 지금 명함을 못 내밀고 있어요. 탑5에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 베이스, 문 커스텀 기타 처음 만나봤는데 첫인상이 정말 너무 좋네요. 엄청 좋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서양의 기타리스트, 서양의 베이시스트, 동양의 베이시스트 한 명씩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그레엄 모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수토로 갑니다. 수토. 리치르 수토. 네, 다음 시간 레리 그레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